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그 경선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그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 정도만 돌렸겠냐, 당사자는 직접 수금을 해가 돈을 안 돌렸겠냐, 강 내구 씨가 조성을 한 게 한 8천여만 원, 그 외에 한 1천 몇백만 원 정도, 현재 알려진 것은 한 9천 뭐 600만 원 이 정도가 살포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가져왔고 저 역시도 당대표 경선 규모에 비하면은 돈봉투 살포 총액수가 너무 작다. 다른 아마 용체에 확보한 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판도라마 상자가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86 세대로서 비교적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분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의 친분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후원도 하고 한 그런 것은 아마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입을 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동안 많이 이렇게 접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 수사 망에 오른 것은 상임 감사를 지내고 있는 강내구 씨가 8천여만 원을 조성하고 그것을 송영길 전 당대표의 가장 직근거리에 있는 박모 보좌관에 전달하고 그것을 이정근 전 민주당 정무부시장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삼선 의원인 윤가선석 의원을 통해 가지고 봉투에 나누어져 가지고 돌려졌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돈봉투를 스폰서하는데 크게 역할한 사업가, 그분이 아마 성함이 김모 씨일 겁니다. 송영길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직접 줬다. 송영길의 최측근에 있는 그런 박모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송영길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크게 무리한 그런 해석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이 워낙 비중이 있고 폭발력이 강한 그런 확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많은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보도가 이렇고 중앙일보도 일면 톱 기사로 돈봉투 스폰서 지목 사업가 송영길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검찰 진술 과정에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을 요구하자 사업가 김모 씨가 한 이야기가 아니 내가 송영길을 잘 아는데 당신에게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 돈을 주고 나면 이 세계에서는 배달 사고 같은 게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일부만 전달하고 일부는 또 자기가 닦아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뭐 이 사업가들은 한두 번 정도 돈을 줘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죠. 예. 그래서 강내구 상임감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박모 보좌관에게 직접 건넸다.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예, 참고인으로 이렇게 소환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업가들은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정치인들에게 뭐
정치 자금이든 뭐든 간에 돈을 주고 받게 되면은 받는 돈은 없죠. 주기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업가들은 이런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은 뭐 지금까지의 다양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사업가들의 1차 목표는 자기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받은 정치인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죠. 그래서 사업가들이 대부분 다 잘 붑니다. 잘 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뭐 이 양반이 숨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준 돈이 있으면 준 돈이 있다. 이렇게만 예, 검찰 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자금을 좀 후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 내구 씨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으려면 한 500만 원 불러야 되고 300만 원 받으려면은 1000만 원 정도 불러야 되고 그렇게 조언도 한 것인지 녹취록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가 분이 하신 말씀이 김모 씨네요. 송영길 전 대표랑 오랜 친구인데 왜 당신에게 내가 돈을 주느냐 그러면서 돈 요구를 거절하고 그런데 이제 그 김모 사업가가 정확하게 아마 그렇게 진술한 모양입니다. 송영길의 직원 거리에 있는 박모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을 이 위험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예, 그 송영길 씨를 위해서 당대표 경선에 임하는 뭐 윤관석 위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전달할 정도가 되면은 보좌관 가운데서도 가장 충성도가 높은 신뢰할 만한 그런 보좌관이지 않겠습니까? 그 보좌관이 박모 전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이러니까 송영길 씨로서는 또 한 번의 큰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게 된 것이죠. 그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 측에 직접 정치 자금을 건넨 사실을 검찰 피의자 조사,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가들은 다 이렇게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두 가지 갈래로 송영길 전 당대표의 경선 돈봉투 살포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미 앞에서 이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래구 씨, 이정근 씨, 박모 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뭐 윤관석 삼선 의원 이 채널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 채널은 송영길 전 당대표를 평소에 잘 알고 있는 586세대로서 비교적 성공한 사업가인 김모 씨가 바로 송영길의 최 직원 거리에 있는 박모 전 보좌관에게 돈을 주고 그것이 이제 바로 전달된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그 이제 뇌물 액수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 소위 액수 자체가.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이제 파리에서 전화기도 버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게 없으면은 검찰에 여러분들 소환되면은 당당하게 여러분 진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꿀리는 짓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위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힘들게 돼가는 거죠.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번에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비교적 그래도 길고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뭐 그게 또 짧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 성성장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의 대표주자로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운동권 출신으로서 또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어떻든 뭐 전남 고흥군 출신으로서 고흥군에서도 아주 제가 볼 때는 인물이 난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으면은 그런데 그586 세대의 가장 그런
일종의 대표주자가 결국은 이번 사건으로 끊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정근 씨나 또 박모 전 보좌관이나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은 같은 뭐 예, 같은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을 좀 다물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등장하게 된 평소에 송영길 씨를 잘 알고 있는 사업가 김모 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행한 일을 그냥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아주 진솔하게 불면은 뭐 다른 좀 가려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라는 것이 이게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별건 수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좀 뭐 좀 구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수사관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그냥 송영길 사건으로 그냥 그게 연류가 됐는데 나중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게 되면 비하가 되면은 본인이 사업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술술 불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김모 사업가가 직접 돈을 그냥 박모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송영길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은 이름 송영길 씨 안 받았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힘들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파이팅 해가지고 낱낱이 밝혀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것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뭐 그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부터 선을 보여가지고 지금까지 4권이 출간됐습니다. 1권은 대한민국의 선거 어떻게 훔쳤나 총론격에 해당하고 2권 3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무슨 짓을 했나는 대통령 선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4권인 2020년도 4.15 총선은 많이 알려진 4.15 총선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곧이어서 5권 지방선거와 6권 교육감 선거를 다룬 책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행복과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좀 여유가 있으시게 되면은 몇 권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이시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사회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그 코인 투자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젊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남국 그런 의원과 관련된 사건이 점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상태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한 문제들이 발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깨끗하게 해명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것을 안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잘못된 일을 하고 나게 되면은 그 잘못된 일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더라도 전후 좌우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점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 약점이 이제 보도가 되면은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만들어낸 이야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덮으면 되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항상 처음과 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좌우 이야기가 딱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또 지적하게 되면 본인이 또 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김남국 이 의원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뭘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김남국의 이상거래 그 정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무관하게 되면은 검찰의 관련 자료와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통보했겠냐.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냥 이상거래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그런 금융거래정보와 함께 모아서 검찰에 넘겼다는 이야기는 이미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오랫동안 금융정보를 다루어온 금융정보분석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긴 거죠.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보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뭐 시세 차익을 한 10억 남기고 그거를 똘똘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재산을 불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본인이 산 코인이 그게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크네요. 이제 그 당시에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이상거래와 관련해서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가 있다. 자금 흐름만 파악하게 되면 검시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 뭐 돈의 흐름만 볼 수 있으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종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예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법조인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조국 사건을 한번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파고들면은 검찰이 제대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남국 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이 그냥 묻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의 허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언론들이 이런 포착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거를 뭡니까 해명을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어제 방송에서 다뤘다시피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 그 시세 차익을 가지고 코인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김치 코인을. 그런데 2022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10억 예금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그 보도가 여러분들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하자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아 어제 이야기한 거하고 좀 뭐 내가 어제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 코인 가운데 일부를 환전해가지고
원금은 회수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금을 회수했다는 겁니다. 원금 회수했다는 이야기는 7일 날 발표한 해명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약점을 지적하자 당신이 그럼 코인 여러분들 주식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까지 코인 다 샀는데 어떻게 2021년하고 2022년 사이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원이 예금이 늘었냐 그거 소명하라 이렇게 왁왁거리니까 아 9억 7천만 원인가 원금은 코인 팔아가지고 회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5월 7일 날 해명한 거하고 그다음에 어제 또 해명한 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꾸미게 되면은 계속 이제 거짓말을 덮어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뭐 스스로가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코인 수익이 낮아 원금 9억 8천만 원을 예금으로 돌렸다. 이제 소명을 한 겁니다. 본인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걸로 생각했겠죠.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대금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을 샀고 코인이 오르니까 투자 원금인 9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 회수한 원금으로 안산과 여의도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지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소명이 되는 걸로 본인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인출은 440만 원밖에 안 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아마 본인이 소명을 한 모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 함께 코인 투자 원금을 뺀 시기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위믹스 등 코인 투자 내역을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지금까지 해명한 것만으로 숫자가 전혀 맞지 않으니 이게 문제는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시의 코인 투자 내역까지 전체 계좌를 다 공개해야 될 것이다. 거짓말이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 팔아서 가상화폐 구입한 게 아니네. 김남국 씨를 크게 혼란스러운 그런 곤혹스러운 상태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온 겁니다.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김남국 씨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남국 씨가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남국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김남국 씨는 단산구 의뢰 5개 동 4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승부를 바꾼 그런 국회의원 당선자죠. 원래는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을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승부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은 뭡니까? 뭐 국회의원 뺐지만 가짜로 단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가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상화폐를 주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가상화폐를 김남국에게 준 겁니다. 그런 의혹을 살 만한 것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김남국이 이뻐서 이런들 코인을 수백만 개 줍니까? 김남국이 잘생겨서 이런들 코인을 수백만 원 여러분들 줍니까? 아닌 거죠. 큰일이 난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해명서에서 이야기한 단서를 가지고 암호화폐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역으로 김남국 씨 여러분들 계좌를 추적한 겁니다.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된 자산이 당초에 알려진 60억이 아니고 87억에 이르고 이 87억이 본인이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을 판 자금을 업비트에 입금해서 암호화폐 투자했던 김남국 의원의 주장과 다른 데이터가 공개됐다. 큰 사건입니다. 김남국이 LG 디스플레이 이름들 주식을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긴 다음에 그거를 갖고 이름들 가상화폐를 산 게 아니고 누군가 가상화폐를 이체시켜 준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름들 이체를 시켜줬겠습니까? 그게 지금 까발게진 겁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지털 SS는 5월 9일 날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가상지급을 특정했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이체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예. 디지털 SL은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클립 가입 날짜 2022년 1월 20일이라는 정보와 5월 7일 기준으로 세 가지 종류의 가상 자산 잔액 정보를 토대로 김남국 의원의 클립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역으로 추적한 거죠. 김남국 국회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에 제공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그 날짜에 계좌를 개설한 사람들 가운데 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디지털 에셋은 2022년 1월 20일에 생성된 지갑 1310개를 전수조사해서 전액 정보가 잔액 정보가 일치하는 지갑 한 개를 찾아냈는데 그 지갑에는 세 종류의 암호화폐 자산이 각각 1억 3,590만 원, 5,819원, 53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딱 맞는 지갑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작은 정보를 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갑에서 이체 내역을 여러분들 그냥 예, 그냥 추적한 겁니다. 디지털 에세이는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특정된 암호화폐 지급을 분석하고 역추적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다는 위믹스 코인 80개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달리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하월렛을 통해서 87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발견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김남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명했는가 하니까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1월 13일 날 2021년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9억 8,574만 원의 예수금이 생겼고 이걸 가지고 2021년도 2월 9일 11월 12일 날 세 차례에 업비트에 입금해서 김치코인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란 겁니다. 누가 이체해줬겠습니까? 김남국이 잘생겨서 이체해줬겠습니까? 김남국이 똑똑해서 이체해줬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권이 있으니까 이체를 해줬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예의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처럼 김남국의 입장문을 통해서 나온 딱 두 가지 정보. 매달 며칠 날려면 계좌를 열었다. 그리고 그 계좌에는 세 종목이 있다. 그걸 역으로 가가지고 그 날짜에 이런 계좌를 개설한 사람을 추적한 다음에 세 종목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을 딱 찾아낸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을 딱 보니까 본인이 산 게 아니고 누군가 가상화폐를 이체시켜준 겁니다. 공짜로 준 겁니다. 공짜로 누가 줍니까? 예? 그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코인 80만 개, 87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됐다는 겁니다. 위믹스 코인이 2022년 1월 20일에 세 차례 걸쳐서 42만 위믹스 당시 가격으로 27억 6천만 원이 이체됐고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90만 위믹스 당시 가격 59억 4천만 원이 이체가 된 겁니다. 전혀 김남국의 해명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핵심은 뭔고 하니까 김남국이 주식 투자를 해서 예. 시세 차익을 누려서 한 10억 정도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추적해 보니까 1월 21일 날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27억 6천만 원에 상당하는 42만 개를 여러분들 누군가 이체시켜주고 그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 59억 상당의 90만 개의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누군가 이체를 시켜준 겁니다.
누가 이체시켜 줬겠습니까? 그걸 검찰이 이제 찾아내겠죠. 뭐 본인은 기자들에게 온라인 가상자산 커뮤니티 등을 못 봤다.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다. 정확한 위믹스 거래 시점과 거래량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기가 힘들 겁니다. 뭘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상화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소위 전문 잡지에서 여러분들 보도한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아, 이 양반이 뭘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구나. 예,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도를 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42만 개를 한번 받고 그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 90만 개를 받았구나. 그게 과거에 여러분들 시세를 따지게 되면 85억 상당의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누군가로부터 이체받았다는 거죠. 공짜로 받았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입장문에 밝힌 해명이 다 거짓이란 겁니다. 큰일 났네요. 업자하고 유착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코인은 이런 정치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뭡니까 좀 띄워 가지고 코인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냐. 검찰이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젊은 의원이 하나는 지금 분명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가상화폐 42만 개, 90만 개, 132만 개를 누군가 김남국 의원의 계좌로 쏴준 겁니다. 이체를 해준 겁니다. 누가 했죠? 왜 했죠? 이 문제인 겁니다. 네. 세상이 전체가 뭐 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니까 이제는 뭐 코가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뭐 놀라지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 김남국 씨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아주 대표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와 이런 승부를 바꾼 선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이것을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그런 운동에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건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확산해서 우리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참정권을 약탈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참정권을 지켜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를 그렇게 보호하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4권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5권 6권이 아마 곧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 선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혹과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 한 10억 원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샀다. 자기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가상화폐를 사버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냥 1년 만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재산이 10억 원이나 늘어나는 그런 대단한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나 의문이 제기되니까 하루 만에 다시 이런 입장을 바꿔가지고 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억 상당을 원금을 회수해 가지고 예금으로 돌렸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말을 꾸며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상화폐 전문 잡지에
종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참 본인이 극복하기 힘든 그런 점검물을 확보해서 내놓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을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본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산 게 아니고 누군가 가상화폐를 김남국 씨에게 이체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좌 사이에 그냥 이체하면 돈을 보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똥 마찬가지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예, 캐시를 보내는 것처럼 뭘 보낸 겁니까? 가상화폐를 보내준 겁니다. 누가 보냈죠? 홍길동이 보냈습니까? 임꺽정이 보냈습니까? 김달마가 보냈습니까? 이제 그게 밝혀져야겠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32만 개. 당시 시가로 86억 상당의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누가 제공했을까? 누가 이체했을까? 누가 주었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김남국은 답하라. 누가 당신에게 132만 개의 코인을 주었는가? 당신이 잘나서 받았는가? 당신이 유능해서 받았는가? 당신이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의원이기 때문에 받았는가? 네. 돈에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돈에는 꼬리표가 달리는 거죠. 김남국의 이상한 코인 거래 이체 내역이 낱낱이 밝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한 것은 이 양반이 이재명 대선 캠프 일을 할 때 자기가 소유한 그런 소위 가상화폐를 띄우는 그런 활동을 열렬하게 또 전개한 것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대체 불가 토큰 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및 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럼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뭔가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132만 개 코인을 받았는데 그 132만 개 코인을 가격을 부양하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뭐죠? 예, 이벤트를 기획했네요. 거기 이재명 씨가 됐으면 뭡니까? 대박을 쳤겠네요. 그러니까 뭐 다 이게 여러분들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추적해 나지 않습니까? 작은 단서를 모아가지고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들고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를 딱 사건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나 NFT로 발행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으로 꼽힌다. 그러면 예?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공급한 겁니까? 알 수가 없죠. 누가 공급한 겁니까? 누가 이름 김남국과 함께 여러분들 이체를 시켜줬죠? 무려 132만 개 코인을 당시 가격으로 86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액을 이재명이만 됐으면 뭡니까? 860억이 됐겠네. 그래서 다 국회의원 되겠다고 대가리를 깨고 뭡니까?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네. 당시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았던 김남국이 NFT 업계에 호재가 될 만한 대형 선거 펀딩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132만 개 그냥 받은 겁니까? 제가 뭐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황이나 증거물을 가지고 김남국이 뭐 한다고 132만 개 받았습니까? 가상화폐를 132만 개 누가 주었습니까? 에? 누가 줬습니까? 민주당이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NFT 테마 코인들이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위믹스는 발표 전날 7,501원에서 발표 단위를 7,750원으로 다음 날 8,135원으로 뛰었다. 이렇게 이름 뛴 겁니다. 푹 뛴 겁니다. 7,500원, 7,900 발표 날 7,750원이 되고 그 다음 날 8일 날 8,135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죠? 정치인의 힘을 빌릴 수가 있으면은 뭐 132만 개 정도 주는 건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확정적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줬냐 이야기죠. 누가. 김남국이 함께 누가 이걸 줬냐. 132만 개의 위메드 이름 위메드 무슨 코인인가 하는 걸 누가 줬냐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체를 시켜줬냐야. 홍길동이 이체를 시켜줬냐 이야기죠. 김갑순이 이러면 이체를 시켜줬냐 이야기입니다. 이 한 정권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뭐 이런 분야를 잘 모르니까 NFT 기술은 얼마나 대중화되느냐가 관건인데 유력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소문은 당연히 NFT 관련 코인의 호재이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그동안 김남국이 군소 코인에 해당하는 위믹스에 굳이 투자했던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이어져 왔던 만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 수준이 아니죠. 계좌 추적 들어가 가지고 누가 이체시켰는지 밝혀내야 되는 거죠. 김남국이 함께 132만 개 코인을 누가 줬냐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김남국이 잘생기가 이러면 준 건 아닐 겁니다. 김남국이 키가 크기 때문에 준 건 아니고 김남국이 말빨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132만 개 86만억 상당을 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세상 우습게 보고 그냥 뭐 적당히 그냥 굴려가지고 그냥 살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때 어? 그 NFT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 출시 발표일 준 후에 이 NFT 테마 코인들의 가격들이 다 상승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뭡니까? 좀 주더라도 관계없는 거죠. 남는 장사니까. 업자들이야 남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 플레이투은 돈 버는 게임 관련 코인이고 PE2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가상화폐나 NFT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동안 위믹스는 업계에서 대표적인 P2E 코인이자 NFT 테마 코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사건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업계하고 유착관계들이 아마 앞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그냥 말로 맹예를 걸고 이런 사건 밝혀야 되는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지난해 대선 당시 NFT 관련 발언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금지하며 쇄국정책을 펼치는 꼴입니다. 이재명 왈. 블록체인 NFT 등은 아직 낯선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한 파괴력이 더 커질 겁니다. 이재명 왈. 이재명 펀드는 기존 선거 펀드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김남국 왈. 뭐 이 정도 여러분들 협조할 정도 되면은 132만 개 줄 수 있죠. 그다음 말씀드리지만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져야 될 사안이지만 우리는 작은 정황들, 증거물들을 다 마치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과 의혹을 공개화하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3일 전에 3년 전에 18억 주식 투자로 15억 코인으로 75억 재테크 신인 김남국 의원 조선일보 5월 7일자 보도 현역에 있는 동안 불린 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8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96%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 이상하다. 이게 3일 전입니다. 방금 전에 이름 실시했던 설문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설문조사 김남국 주식 매입 자금으로 가상화폐 구매 주장하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추적해 보니까 주식을 팔아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132만 개 코인이 모처로부터 이체된 것이다. 5월 9일자 중앙일보 보도 김남국 의원의 해명 입장문의 해명을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민들이 뭐라고 답하셨는 거 아니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98% 1000명 정도 투표를 했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1% 잘 모르겠습니다. 1% 98%가 김남국의 입장문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 겁니다. 처음부터 냄새가 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이제 본인이 해명도 하겠죠.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해명이 나오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냥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는 사전투표 조작에 달고 국회의원 하면 세비는 세비대로 받고 이렇게 132만 개나 이체를 누군가 해줬으니까 국회의원 할 만하네. 이게 80년대 이런 국회의원들 수준인 겁니다. 썩어도 너무 썩은 나라입니다. 검찰이 방향제도 좀 뿌리고 락스칠도 좀 해서 좀 닦고 낱낱이 까발려가지고 김남국의 거래에 대한 것은 뱃속 끝까지 이름들 파헤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는 이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계속해서 추적 보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김남국은 입장문에서 주식 팔아서 여러분들 가상화폐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겁니다. 누가 가상화폐를 132만 개 86억 상당의 여러분들 당시 시가로 그 위믹스가 하는 가상화폐를 쏘아준 겁니다. 넣어준 겁니다. 이체해준 겁니다. 이뻐서 이러면 이체해줬겠습니까? 그런데 김남국은 그 관련된 그 코인들이 뜰 수 있도록 이벤트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을 했네요. 받을만 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간단하게 드리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파헤친 책입니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냐, 2권 3권 2020년 대선 어떻게 훔쳤냐,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 그 다음 곧 이어서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사전투표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죽할 게 없으면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뭡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통령 배지 달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책을 좀 구매를 해 주시고 이 책이 널리 퍼져서 우리의 참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됐는 모양입니다. 여러 그런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1년 정도는 뭘 이렇게 특별하게 한 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 좀 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성과들이 이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참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안 많겠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좀 특별한 점 가운데 장관들이 누군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보도도 안 되고.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이제 말로 가지고 많이 하는 거지만 일종의 또 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장관이 누군지 이런 게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도 존재감이 참 낮은 장관이 누군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추경호 씨 정도 기억이 날까 나머지는 누가 있는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니까 다들 몸을 너무 많이 사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몸을 사린다는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몸을 사리는 것도 있겠지만 소위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장관들이 뭐 나대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두 가지가 이제 적당하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 특히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뭐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뭐 나중에 치르게 될 비용 같은 부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와닿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취임 1주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평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심적 상태에 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거, 부탁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기조가 안 맞추면은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왜들 그렇게 소극적으로 국정기조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버티는 것을 그렇게 그냥 용인하느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불만을 닮은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이 알받게 한 그런 인사들이 뭐 요소에 다 지금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권 1년이 지났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건 학습 효과도 클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권력이 바뀌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감옥을 갈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장관들이 일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하고 그다음에 불만이 표출된 표현이 취임 1주년 사이의 당부 이야기로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장관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장관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에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려면은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두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는 더 명확하게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의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 이게 1주년의 대통령 당부 말씀입니다. 장관들이 단호하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에서 심었던 그런 인사들이 계속 뭐죠? 예,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뭐 버티고 하는 거죠. 그거를 장관들이 알아서 좀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과감한 인사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건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개선하고 잘못된 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관 된 사람들은 움직여야 될 인센티브가 없지 않습니까? 장관을 한 거고 가문의 영광이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상을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장관 시켜준 걸로 끝난 거죠. 그럼 6개월이 장관하든 1년이 장관하든 장관은 장관이니까. 저는 이 짧은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당부 이걸 보면서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민을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장관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관들이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연유하는 바도 있겠죠.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런 감옥 가는 장관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장관이 됐으니까 안 움직인다고 자르면은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 6개월 장관하든 1년 장관하든 2년 장관하든 장관은 가문의 영광이니까 한 건 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다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의 고민인 겁니다. 윤석열의 심각한 고민이 뭡니까? 장관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관들이 왜 안 움직이겠냐? 장관들은 계산 안 하겠습니까?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2027년도
대선이 어떻게 될 건지, 윤석열 정부하고 이런 비슷한 색깔의 정권이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정권이 교체가 될 건지 본인들이 다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계산기 다 두들겨 보지 않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일 테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의 보호막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취임 후에 1년 동안 윤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 아 저분도 퇴임 이후에 안전판이라는 부분을 무척 고민을 하시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2024년 총선 결과하고 2027년도 대선 결과를 본인들이 짐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조작값이 있고 조작값은 여러분 알다시피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몇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이동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 남구 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초위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100장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옮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2024년 총선,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문정권에서 5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도 대부분 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7번 정도 사전투표 조작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미관계나 이런 부분에 성과를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체제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도 없었고 일체의 변화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이 결과표가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일이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들이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장관들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거죠. 이런 것을 대통령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법대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사진 보면 요즘에 좀 힘들긴 힘드신 것 같아요. 이게 다크서클 같은 게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최국정 기조에 안 맞추면 가감히 인사조치해라 그렇게 하는데 누가 인사조치 하겠습니까? 이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본인이 감방 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총선 대선은 이 그래프를 하나 더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 겁니까? 민주노총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울산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는 당선을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2020년 울산 교육감 선거가 다 손을 댄 거 아닙니까? 5% 5% 5% 10% 5% 100장 가운데 5장을 훔친 데도 있고 울산 북구는 100장 가운데 10장을 훔친 거거든요. 2018년은 20% 정도 훔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것은 2023년도에도 35%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 표를 뭐죠? 예, 빼앗아가지고 이동 득표수를 정강 증가와 감소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두 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 장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를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가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노총에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4월 5일 보궐선거가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 이게 뭡니까? 15% 울산 남구나의 15%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주고 울산 광역시 교육감 후보의 35%를 조작해가지고 민주노총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켜준 겁니다. 더불당하고 민주노총이 다 당선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예, 이제는 뭐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과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와보겠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렇게 다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장관들이 바보 천치가 아닐 거 아닙니까? 장관들이 다 알 건데. 권력이 바뀌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뭐 인사조치하고 하면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뭐 이렇게 당부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되는데 뭐 본인이 훤히 안 알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얼굴 보시게 되면은 다크서클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힘들다는 이야기죠.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4월 5일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적표 하나만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온 겁니다. 2년, 3년, 4년 가도 본인은 지금 본인 내가 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도 고충을 앞으로 당하겠죠. 퇴임 이후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고 모두가 다 상황 판단을 오판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본인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뭐 이게 이름 더 극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만져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밝혀가지고 이렇게 상시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줘도 결국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면은 해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도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가 없으면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뭐 유감스럽게도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타이밍, 시점을 놓치게 되면 뭐 그런 기회는 영원히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장관들은 안 움직일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업소하고 여러분들 뭐죠? 예, 뭐 쾅쾅 치더라도 안 움직이죠. 인센티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경제학의 원칙 가운데 인센티브 매터스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은 안 움직입니다. 이 선거가 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선거 문제를 뭐 국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자기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일으켜져서 야, 참정권을 이렇게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몇 권 정도 더 구매하셔가지고 주변에 여러분들 중간 라인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선거 무너지면은 참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 전세 사기나 이런 걸 보면서 김남국의 이런 코인 투자의 정체가 다 밝혀진 걸 보면서 그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셔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길에 응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